나오미를 부축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모압에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상처받은 유대인이고 룻은 나오미를 부축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축복을 받는데요. 온누멘의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And that is the origin of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것은 감사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저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love so deep this land.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2000년 가까이 박해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알리아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후원하는 일에 제 일생을 드리기로 작정했고 온 교회와 저와 함께한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